그럼 시작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청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점쟁이시라고. 점쟁이라고 그래요, 누가? 아, 제가 봐도 점쟁이 같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꼭 뵙고 싶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구독... 그... 한 3개월? 어, 그럼 얼마 안 되셨죠? 네. 아, 예, 저희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자마자 11월 말인가부터 올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올렸으니까. 아, 그럼 지금 유튜브 하면서 좀 개선 좀 나오셨어요, 저희 채널 보시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머리에는 있는데 밖으로는 안 나오고. 아. 이렇게 남들한테만 막 방언하듯이 터져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만 막 솔루션을 막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제 거는 못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해드리고. 네, 원장님들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 사용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데 지금 강의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피아노 강의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근데 채널 운영하시면서 답답한 거는 홍보 효과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아, 있기는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카페 쪽으로는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토요일마다 그 설예대 친구가 와서 연주를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이제 대단한 콘텐츠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촬영도 좀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걸 올릴 때 그냥 조용히 올렸는데 그게 보지는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올리는 방식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근데 나름 또 그거 보고 오시는 분들이 뭐 몇 분 계시기는 계시더라고요. 예, 뭐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거기다 신경 안 쓰고서는 올리기는 올리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건 방향성을 찾아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서울에 대해 오는 친구가 매주 토요일? 네. 얼마째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한 명은 군대 보냈고요. 지금 작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친구. 작년부터 새로 하신 분이 한 6개월째? 2학번이지? 2-3학번이니까 작년 초부터? 네, 초부터 계속. 어, 오래 하시는구나. 네. 알바예요, 알바? 알바죠. 얼마 나가요? 많이는 안 나가요. 비용 안 내고 느끼게. 비용 내 제가 알바비 주는 거죠. 타임당. 타임당. 네. 그럼 토요일에 2시간 나요? 아니면 4시간? 처음에는 2시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나 그런 거 전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점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임을 줄였어요. 1시간으로? 올해부터. 네. 1시간? 네. 그럼 토요일에만 오고? 네. 한 달에 한 4만원? 5만원? 한 달에요? 네. 더 들죠. 사회 아니고요? 네, 사회. 어, 만원. 알바비가 요즘 만원 많은 거 아니에요? 타임당 그래도 3만원씩. 3만원 많이 주는구나. 저 피아노 연주전... 배워서 와도 돼요? 그럼요. 시간. 아, 10몇만원 정도. 네. 원래는 제가 오전에는 막게 꿈이 있잖아요. 피아노 선생님이 로망으로서. 11시에 피아노 내가 치면 이제 엄마들 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제가 칠 시간 자체도 없고요. 막 주방에서 있다 보니까 칠 시간도 없고 약간 맛있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비주얼도 좀 약해지고 그래서 아 젊은 애들이 연주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쯤에서 연주 한번 해주고 싶네요. 예, 아 연주용 레슨이 안 돼가지고 간단한 거는 쳐달라면 손님분들이 쳐주고 하기는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쳐달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좀 여쭤봤잖아요. 네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피아노 카페를 하시게 됐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들었는데 지금 시청자들은 못 들으시니까. 우선 피아노 학원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네. 학원도 꽤 잘 돼서 이제 콩쿨 위주의 학원이 이렇게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고 이제 애들이 좀 줄긴 했는데 그때 뭐가 약간 쉬긴 했는데 뭐가 쉬었어요? 아니 어느 날 애들이 없는데 그 학원 할 때는 이제 다 이렇게 쳐놓잖아요. 네.
블라인드를 다 쳐놨는데 어느 날 올렸는데 갑자기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였어요, 이 장소? 이 장소였어요. 여기가 저기가 원장실이고 학원이었고 그런데 약간 이렇게 여기가 다 칸막이였으니까 약간 그걸 보시고 좀 이렇게 시크릿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막 그 남편이랑 얘기했다가 남편도 약간 좀 특이한 과여가지고 둘이 이제 꽂혔어요. 네. 꽂혔는데 다행히 제가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목표는 돈가스였어요. 그래서 돈가스를 하고는 싶은데 학원 원장님들 특성상 일찍을 못 일어나세요. 다 네네. 다 수업을 늦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돈가스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지금. 이제 돈가스 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그럼 안산예술 네. 돈가스가 되나요? 이제? 네. 이제 최종 인생 목표는 돈가스 집을 하나 꼭 차리고 싶었는데 좀 무모하긴 하지만 근데 요리를 진짜 좋아해요. 이거 점심 굶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침에 저는 그거 아실 줄 알고서는 돈가스 해줘야 돼. 그거 몰랐어요. 돈가스 맛있다는 그거 보셨어요? 그리고 다방으로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다방으로 해놨더니 아가씨를 그렇게 찾으세요. 네. 어저께도 전화 받고 아가씨 없어요. 그리고 닫고 뭐 배달은요? 그러면 배민으로 시키세요. 그러면 아가씨는 오시나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는 좀 3년 정도 되니까 좀 덜한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가씨를 찾으세요. 돈가스 이름을 아가씨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아가씨 세트. 아가씨 세트.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가씨 좀 대중소로 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가씨 없는 다방입니다 하면 다들 웃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좀 써놓을까. 약간 그 인지시키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씨 재밌네요. 아가씨 없는 다방입니다 써놓을까 막 그 생각도 하다가. 오히려 이용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래도 아까 아가씨 세트 이렇게 돈가스 세트. 네, 돈가스 아가씨. 대중소 이렇게만 아니면 원투 쓰리 뭐 이렇게. 아 그래도 한 2주 전에 아들이 군대가 있어서 그 면회 갔다가 그 동네 양평인데 에이. 양평 시내 아직도 다방이 막 줄줄이 있더라고요. 옛날처럼 똑같이 이렇게 다 큰 카마귀 앞에 막아놓고 아 그래요? 여전히 그런 건 보다 하고 있었죠. 옛날에 다방 가면은 쌍화차하고 계란 튀겨준 거 진짜 좋았는데 여기는 그거 없죠? 여긴 없어요. 왜 없어요? 겨울에만. 왜냐면 날은 그 뭐지? 컨셉을 수제로 다 잡아놔가지고 날씨가 더워지면 금방 쉬기 때문에 겨울에만 해요. 아, 음식하시는 게 일이 많을 텐데 음식하시는 건 좋아하시니까. 네, 좋아요. 그게 또 단점이에요. 피아노보다 음식을 좋아하시는 거네 지금은? 좋아하는 건 피아노가 더 좋고 인생 목표가 돈가스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한다면은 약간 내가 뭘 이렇게 만두 파는 레슨도 재밌는데 뭐 하나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되게 재밌게 항상 생각을 해서 남편이랑 이렇게 신혼 초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돈가스 집이나 한정식 집을 하나는 꼭 차려보고 싶다. 빵 터질 줄 알았어요. 한정식도 네. 왜냐면 지금 10년 후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음식점 중에 한정식이에요? 팝 원이에요. 한정식 1위가 왜냐면 그 젊은 친구들이 안 하는데 그쵸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한정식은 손맛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좀 지나면 또 찾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도 지금 자주 바뀌니까 그래서 돈가스다 하고서는 돈가스가 맛있다는데 왜 안 알려줬을까요? 그러니까요. 돈가스로 생각 안 하고 카페를 생각하고 와서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고 돈가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래서 오신 분들은 오늘도 3일 연속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가스 먹으러? 네 연속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세요. 근데 오면은 오는데 노출이 안 된 건지 처음에 찾아오기가 좀 힘들고 2층이고 갈까 말까 그러니까 지나갈 때는 몰랐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도 많고 약간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다 이제 간판을 시프지로 해버리면 밖에 풍경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밖에도 안 보이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게 저는 이렇게 좀 꿈 같은 건데 이렇게 오솔길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뭐 전화가 잘못 온 건가?
전화기 꺼내야지.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약간 빠른 거. 빠를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조금 천천히 해야지 생각만 해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봐야 될 속도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훨씬 좋습니다. 속도가 좀 나야지 조이스가 나오긴 하는데 당시는 느려가지고. 아 그게 또 컨셉 아니세요? 컨셉이 됐죠 그냥. 네. 원래 그러니까 원래가 컨셉이니까. 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유튜브로 홍보 그럼 다른 홍보 혹시 하고 계세요? 그냥 뭐 그나마 플레이스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 플레이스보다는 인스타. 인스타로. 그래 조금 하는 편인데. 할 거는 다 하기는 해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어렵고. 네이버 블로그. 그러니까 플레이스는 약간 소식 알리는 정도로만 쓰고. 예. 그리고 당근이랑 인스타를 조금 하는 중이에요. 당근하고 인스타. 당근에서는 예. 어떤 방식으로? 당근에는 뭐 약간의 소소한 일상 그런 거 조금이랑 뭐 뭐가 들어왔다 이런 거 정도 그리고 어떤 메뉴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메뉴 왔네. 네. 인스타에는요 릴스 올리세요? 릴스. 릴스로. 쇼쇼 네. 올린 거 똑같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걸 모르겠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그러니까 인스타에서는 이제 이미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감성은 쫓아갈 수는 나이가 없지만. 나이가 얼마 있으신데요? 46. 46? 저보다 많으시네요. 아 그럴까요? 제가 70년생이니까. 그... 어? 인스타는 80년대 아 예 예. 인스타는 네. 인스타는 약간 시시콜콜한 걸 알려도 되잖아요. 제 감정을 네, 네, 다 네. 써도 되는데 네. 유튜브는 약간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얌전하게 클래식컬하게만 쇼츠를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는. 유튜브에 쇼츠 올라간 거 보니까 막 이미지에 막 글씨 막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 몇 느낀 더 어, 애들 이름이랑 네, 그런가? 그 정도 넣었어요. 그 이름 왜 그렇게 넣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연주현상이다 보니까는 뭐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똑같은 면을 볼까 싶어가지고서 그냥 그 정도만 근데 약간 클래식한 걸 지키고는 싶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는 안 넣고 그렇게만 넣었어요. 그 화면을 가리는 느낌이던데. 아 그래요? 예, 화면을 좀 가리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쇼츠, 그러니까 쇼츠든 뭐 하여튼 간에 올릴 때 지금은 영상만 올리지만 네. 다른 콘텐츠도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네. 약간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손에서 제일 쉬운 거는 인스타가 제일 쉽고 네. 근데 유튜브도 하려면 하겠는데 지금은 우선은 너무 지저분해질까 봐 연주만 그렇게 얌전하게 올려보는 중이에요. 인스타에는 뭐 올리셔요 그러면? 인스타는 일상? 일상보다는 메뉴랑 뭐 한번 보시면 얘도 좀 난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해서 1000명을 모았는데 계정 하나 지우고 이제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작년 말쯤부터. 우선 시도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한테 맞는 게 딸하고 아들이 보면은 맨날 올드에 아줌마 같아 이 얘기만 이제 계속해요. 네. 그래서 막 그거를 어떻게 부셔보려고 막 했는데 오히려 더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잠깐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이나 뭐 아주 나쁘지는 않는데 막 확 땡기는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 아직 전체적인 컨셉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편집은 좀 많이 해보셨어요? 학원 할 때부터 뭐 발표할 때부터 계속 만들어서 이쁘게는 못 만들어도 할 줄은 안. 나중에 돈까스 집 때문에 채널 이름 바꾸나요? 채널 이름을?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돈까스 위주로 채널을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좀 내려주시면 우리 채널 지금 얼마나 됐어요? 처음 시작하신 게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은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약간 민망한 거라 꽤 되기는 했어요. 정부에 나오나? 가입일이 올해 1월 9일이네요. 올해? 아니 어떤 거 보셨을까요? 예술담으로 나오네 이런 게. 하나가 남편 거. 작년. 아, 네. 작년 1월 9일. 네, 하면서 그냥 영상만 아니 그 연주 영상만. 23년. 네. 이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작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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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24년 다시. 구독자가 지금 19명이에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수수에서 많이 나왔네. 구독자가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구독자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시작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당연히 구독자가 늘고 그러면 좋은 거는 아는데 지금 내 역량은 거기가 아닌 것 같고 우리 거를 구독할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고 왜냐면 카페인데 굳이 가입해가지고 볼까 그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셉 자체를 못 잡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구독자는 보지는 않고는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 채널 하나 따로 하고 뭐 메뉴든지 카페 이야기를 따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잠깐만요. 그럼 물어보고 싶으신 게 연주 채널을 따로 하는지. 아까 질문하셨던 게 뭐지? 아까 물어보고 싶었다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돈가스로 바뀌면 어떻게 할지. 네, 지금 당장이라도 돈가스로 할 경우 그때 바싹 그분 해주신 거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그 조리 과정을 좀 재미나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은 건지 여기 와서 보시고서는 어떤 방향이 맞을까. 네. 제가 모르는 그런 컨셉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다 컨셉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지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중심 상권에서 조금 벗어나긴 한데 2층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주차가 되게 애매해요. 시작할 네. 때까지만 해도 5시 반부터는 주차가 다 됐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인가 해서 학교 초등학교 앞은 8시부터 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인스타나 유튜브 아니면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저녁에도 예약하고도 좀 오셨는데 8시까지니까 주차를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처에 유료 주차장은 있어요? 유료는 없고 유료가 있긴 한데 조금 멀어요. 네. 걸어서 7, 5분? 능력을 세우고 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낮에는 또 1시부터 11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는 되니까 그러면 아 빨리 돈가스를 해서 밥 쪽으로 가자. 그래서 7시까지 하고 저녁에는 이제 레슨하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혹시 죄송한데 여기 오시는 방문자분들 연령대 연령대가 한 40대 50대? 40대 이상이 많아요. 비중이 그 한 네. 8대 1, 7대 3 정도 퍼센트로 나면 대학생이 한 40? 40%? 네, 대학생이 20대가 40%? 네, 근데 나머지 60%가 40대, 50대.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생을 잡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는 대학생들이 오기는 하는데 방학이 되면 이제 또 싹 가버리고 그래서 우선은 40대 이상을 좀 잡아볼까. 그리고 그 성별은 어떻게 해요? 여자분이 훨씬 많죠. 그것도 한 60% 이상인가?
70%는 없겠죠. 70%가 넘죠. 70%가 남자분들 여기 와갖고 이런 감성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혼자 오셔서 음악 듣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솔직히 매출도 좀 잘 일으켜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대학생도 잘 일으켜 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대학생이 잡는 것보다는 약간 평타로 약간 40대 이상이 좋겠다. 학원이 카페로 바뀐 지 얼마 됐죠? 21년 초. 21년 초. 네. 거기도 홍보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홍보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자생으로 지금 뭔가. 아, 그러니까 학원 할 때는 좀 잘했어요. 소문을 내지 않고 그거 있잖아. 학원은 내실을 쫙 갖추면은 알아서 오잖아요. 약간 자신만만했었죠. 제가 이렇게 차려놓으면 다 올 거다 생각하고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인스타나 조금 하다 말고. 지금도 힘들지만 힘들었죠. 근데 충분히 대학생도 모집하려, 아니 모집이 이게 유입을 시키려면은 안 될 장소는 아니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대학생들 오피스텔들 쪽에 다 있고. 피아노 경력이 엄청나신 거죠? 저요? 전공하셨고. 경력은 없죠. 경력은 맞죠. 그럼 지금 카페로 전화하는 거 후회는 안 되세요? 후회가 잠깐 왔다 갔다는 하는데 왔다 갔다. 저는 후회하면 뭐할까 해결을 해야지 약간 그런 편이어가지고 우선 닥치면 그거를 해결해 놔야지 뭐 하고선 뒤집어 엎고 뭐 이럴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영업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지금은 조정을 많이 해서 11시 반 오픈, 7시 그리고 토요일만 9시까지. 토요일도 11시 반에 열어요? 네.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휴무하고 오전에 레슨하고. 아, 일요일은 휴무? 네. 아, 일요일은 휴무.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시고 그냥 일요일 그냥 쉬시는 거예요? 아, 원래는 학교 근처라 손님이 안 계시나? 그것도 있고 취미활동 하나. 아. 오전에 레슨하고 취미 활동하고 저 롤러 스케이트 타거든요. 일요일 날 롤러 스케이트요? 일요일 날 그 오전에 레슨하고. 네. 하고 예약은 받아서 하고요. 예약하신 분은 오시고. 여기 예약하신 분 일요일은 예약제. 예약은 예약제. 네. 아, 예약이 없는 날은 취미 활동. 네. 롤러 스케이트. 어디로 가세요? 인천. 인천? 인천 어디 있어요? 거기가 아이즈빌. 아, 아이즈빌이요? 어? 아이즈빌까지 가세요? 네. 안산에도 있었는데 지금 곧 문 닫을 거고 우선은 거기 다니고 있는데 안산에 또 생긴대요. 어릴 적에 롤러 타셨어요? 아니면 이제 그... 아니에요. 어른 돼가지고 근데 되게 잘 타요. 후진만 하시겠네요, 이건. 그쵸, 뒤로 막 타죠. 그러면 그거 잘 타실 텐데, 스케이트 잘 타시네. 그걸 안, 어렸을 때만 타보고 안 타봐서. 롤러스케이트 네 발짜리 타봤어요? 네. 네 발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속설이 있거든요. 롤러스케이트 잘 타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담인데, 스케이트를 되게 잘 탄다. 안 타봐서. 둘이 원리가 좀 비슷하다고. 비슷하긴 할 거. 스케이트 말고 그 피겨 스케이트 아, 굵은 거. 일요일 날 여기 가면 만나뵐 수 있어요? 그럼요. 아. 저도 어릴 적에 롤러 좀 탔거든요. 저, 진짜요? 네,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사주셔가지고. 대박. 그때부터 타다가. 금요일은 저희 남편이 거기서 동호회 운영을 하나 하고 일요일은 이제 매니아들이 많이 오니까 가가지고. 서울 동대문하고 대방동 쪽에 있었는데. 대방동에 오아시스라고 있었거든요. 오아시스 들어갔어요. 제가 오아시스 죽돌이 했어요. 어, 되게 잘 타시겠네요 그러면. 거기 가시면 친구분들 많으실걸요? 70년생 분들 많으세요? 그래요? 친구들 만나러 가야겠다.
다 거기서 만나시더라고요. 아, 과거에 어렸을 때 탔던 분들이 아, 막 새로운 소식이네. 이 얘기 주로 해야겠다. 거기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롤러도 컨텐츠가 되게 많은데 그게 좀 아쉬운. 여기 롤러장하기는 좀 작죠. 작은데 저희 남편은 약간 셔플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춤추면서 하는 거라 네. 트랙이 많이 안 필요해서 혼자서 밤에 연습해요. 남편도 타시고? 남편이 잘 타죠. 남편이 잘 타세요? 한번 오세요. 잘 만나셨네요. 제가 맞춰주는 거죠.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항상 취미를 많이 해가지고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손님 많이 안 와도 되겠네요. 주말에 좀 시간이 많아야지 이렇게 롤러 타시고 하시니까. 홍보는 이쯤에서 그냥 이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홍보를? 그래서 많이 들어온 손님 많이 오시면 롤러타를 못 가실 것 같은데 예약 많으시죠? 아니 그건 또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줄였어요. 롤러를 그전에는 1년 일주일에 10번 이상 갔거든요. 하루에 두세 번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데 전화 한 번만 받고. 네네네 네, 받으세요.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거 살린다고 많이 줄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저 지금 얘기 듣다가 지금 느끼는 게 네. 일단 어느 날 LPC 거기 들어오는 거 보고 삐를 딱 받으셔서 바꾸셨고 인테리어도 정말 훌륭하고 컨셉도 되게 좋은데 거기서 멈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햇빛 들어오듯이 이 느낌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 햇빛이 감이 들어와요. 그리고 좋은데 전혀 알리지 못한 거 같고. 맞아요. 그 인스타 아까 보여줬을 때 인스타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크게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햇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윽한 느낌이 인스타의 그윽한 느낌이 없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1년 반가량 돼갔는데 1년 6개월가량 돼갔는데 영상도 57개는 올리셨고 조회수가 11,000 정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구독자가 찐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독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건 이해는 가요. 근데 구독자가 생기면 자꾸 볼 때마다 한 번 더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 그리고 우리가 돈가스는 맛있는데 맛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셔서 근데 돈가스에 대한 홍보는 전혀 그래서 돈가스를 하는지 전혀 몰라. 그냥 예술다방과 플러스 돈가스는 밖에서 간판 보는 사람 정도가 알지. 여기가 돈가스 집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내가 피아노 연주해주는 카페에 가서 돈가스를 먹어야지 라는 그 원래 미스매칭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냥 그분들이 그게 그분들한테 표현이 되면 니즈를 좀 갖거나 궁금증,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표현도 지금 하나도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를 표현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고 아까 편집 얘기 여쭤봤을 때 왜 여쭤봤냐면요. 차라리 이 릴스나 유튜브에 편집 안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다 망치고 이미지를 다 망쳤어요. 감각을. 걔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걔가 딱 걔를 알리려고 했는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걔 때문에 전체가 지저분해졌는데 걔가 싹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쁘고 호기심 가서 보고 싶은 영상들하고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고 싶은. 아 그런가요? 네. 네 손님 오셨어요. 손님 네, 받으세요. 아, 네. 잠깐 촬영 멈췄다. 네. 네 맞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에서 네. 있는 지인분들은 되게 재미나긴 하고 너무 뭐 많다 이러는데 네. 그거로 펼치지를 못하나 봐요. 네. 어서오세요. 지인이시고 그래 저도 많지만 남편은 더 많거든요. 그래요? 남편은 언제 저녁에 와야지 볼 수 있어요? 저녁에 9시? 8시 반 9시 오시네요. 롤러장에 금요일날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금요일날 1월날은 안 계세요?
일요일 날에도 제가 가면 가고 아. 이제 제 눈치 봐서 일요일 날은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인 컨설팅으로 한번 남편 좀 한번 제가 볼 때 컨텐츠가 많은데 막 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틱톡도 열심히 하고 막 해요. 시도는 계속 하시는 거네요? 전종국님하고 비슷하신가요? 저는 시도하는 건데 남편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는 거 보여주고 이 정도인데 나는 저걸 컨텐츠로 만들어야지 약간 그런 동갑이세요? 그분? 아니 나이 3살 많아요. 그래도 그런 남편이나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냅두는 것 같아요. 자꾸 해보라고 해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자기 뭐야 탤런트가 있으시니까 전혀 못할 것 같으면 동의 안 하겠죠. 그렇죠. 자꾸 웬만한 집 같았으면 이혼 얘기도 몇 번 나왔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랬어요? 이혼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네. 자꾸 와이프가 일 벌리고 막 너 이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제가 잘해주기도 하고 사실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겠다. 밀어주고 믿어주고 시댁도 되게 믿어주고 약간 좋네요. 그런 편인데 여태까지는 남편보다 수입이 계속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남편 월급을 제가 가져다 쓰는 그런 지경까지 이뤘으니까 원래 가져다 쓰는 게 정상이잖아. 아 근데 저는 그런 거 제가 확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아, 사업가시구나 정상. 지금 여기에서 잠깐 남편이 백수 생활한 적도 있었어. 아. 그러니까 일부러 논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 가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는 아 그러면서 캠핑 매장 하나 차려가지고 잠깐 마이너스 좀 시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회사 들어가셨고 네. 회사 열심히 다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방주가 와서 뭐부터 풀어드리고 어떤 거 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가 확실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 수 없으니까는 인스타 이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를 올릴 때 어떤 각도로 어떤 콘텐츠로 컨셉을 잡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지금 제 거 보셨다시피 음악이 그냥 음악 컨셉만 이렇게 올리고는 있는데 네. 그 밖에 뭔가 없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인들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어 잘하고 있어 괜찮네 이렇게 이 정도에서만 얘기를 끝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맞는 컨셉으로 가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가득 채워져는 있는 것 같은가.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나 싶었어요. 네. 이 사운드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네. 문제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 안으로 들어갈까? 들어가면 소리가 나지 않나? 그럴까요? 우리가 또 나왔는데?